네, 저예요. 바쁘실 텐데 죄송해요.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늑대계 팀의 인원 보충과 관련해서 지금 막 멤버를 확인해봤는데요. 이거 진심이신가요? 네, 진심이신가 보군요. 어머, 아니에요. 이렇게나 귀중한 전력을 보내주셔서 감사할 뿐이죠. 걱정 마세요. 저는 마지막까지 벌처스를 위해 움직일 테니까 당신의 따님과 함께 말이죠, 사장님. 일이 참 재미있어졌네요. 먼저 와 있었구나. 어머, 숙부님. 형님, 사장님께 들렀다 오는 길이다. 형님이 지시한 일을 맡았다지. 정말 하려는 거냐? 그야 물론이죠. 저는 아버님의 딸이잖아요. 아버님의 딸로서 아버님을 위해 일할 거예요. 그만두게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만 이제 와서 내게 그럴 힘은 남아있지 않구나. 당분간은 조용히 지켜볼 생각이다. 그러면서 형님의 마음이 변하길 기다리는 수밖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최악의 경우에는 행동을 해야겠지. 어떤 식으로든. 저와 적이 되실지도 몰라요. 알고 있다. 어쩌면 둘 중 한 명은 내년엔 성매를 못 올지도 모르겠군. 만일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잘 돌봐주세요, 숙부님. 제 진짜 아빠의 뇨를요. 약속하마. 고마워요. 그럼 먼저 실례하죠.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제 지금의 아버님을 위해서요. 아가씨. 무슨 일이죠, 하이드? 정말로 하실 생각입니까? 말리려는 건가요? 그럴 리가요. 그저 확인을 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는 할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끝까지 아가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하이드, 저택에 돌아가기 전에 한 군데 들러줬으면 해요. 어디로 모실까요? 본사 지하실. 거기로 가죠. 당신은? 오랜만이군요, 이사님. 아니, 이젠 이사님이 아니셨죠? 아가씨께서 무슨 일로 오신 거요? 태도가 당당하군요. 회사의 기밀 문서를 윤희훈이 유출하려 했던 스파이 주제에. 유출하려 했던 게 아니야! 나는 윤희훈의 고발을 하려고 했던 것뿐이오. 벌처스의 악마 같은 계획을. 악마 같은 계획? 당신의 아버지는 악마야, 아가씨. 그 남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세상에 재앙을 불러오려 하고 있어. 정신 차리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를 경계하시오. 어차피 그 남자는 당신의 친아버지도 아니잖소. 그 이상 말하면 힘을 쓰겠어요. 당신의 진짜 아버지가 지금 당신을 보면 뭐라고 하실 것 같소? 글쎄요, 저도 정말 궁금하군요. 이건 무슨 짓이오? 도망가세요. 그 대신 당신이 알아낸 사실들에 대해선 끝까지 입을 다무세요. 그래 주실 거죠? 이유가 뭐예요? 왜 나를 살려주는 거지? 가족들과 다시 만나고 싶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자비를 베풀고 싶네요. 내가 입을 다문다고 진실을 완전히 가릴 순 없을 거요.
언젠간 다 밝혀질 거요. 당신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원한을 샀으니까. 진실을 밝히고 당신들을 징벌할 복수자가 꼭 나타날 거요. 복수자라. 정말로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제가 직접 처리하겠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위해!